자,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러면 이거만 다 배운 거잖아. 아까 허가도 다 설명해 줬잖아요. 도식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보면 아까 용어정에서 봤듯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거 있죠.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요중에 여기에 있죠.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얘는 예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얘는 여기에 부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예, 그래요. 근데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거, 이거를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한테? 시장. 토지니까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뭘 받아서 해야 돼? 허가. 그럼 아까 출발점이 그거잖아. 너는 여기에 부합해요. 맞잖아요. 얘는 뭐에 부합하라고? 여기에 부합해. 그 얘기는 너는 용도지역에 부합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의 개발은 됐어요? 네. 여기에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여기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합되게, 똑같이 부합되게 이 용도지역을 세 개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시가와 용도가 있더라, 개발해야 되는 용도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를 적용할 때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 이해하셨어요? 근데 유보용도가 있어. 무슨 용도? 유보용도. 유보용도는 어디냐? 계획관리지역. 또 외우기는 또 잘 외웠네. 아이고, 외우면 뭐해. 그 외우니까 틀리는 거야. 계획관리지역하고 뭐가 있어? 생산관리지역, 자연 녹지 지역이 있어. 한 가지로 예를 들어요. 얘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야. 그쵸? 환경이라는 건 보전이고. 맞아요? 예. 네. 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얘를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면 보존해야죠. 개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용도 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용도 지역의 규제를 보다 뭐 해야 돼? 강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의 규제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완화해줘서 좀 더 개발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근데 이거를 시장군수 지 맘대로 건들면 안 되지. 반드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뭐라고 하자? 유보 용도라고 하자. 이 유보 용도를 뺀 나머지는 다 무슨 용도야? 보전 용도예요. 보전 용도. 그럼 얘는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보전.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의 규제를 좀 더 뭐 할 수 있는,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 부합해야 돼,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이해하셨어? 부합하되, 난개발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개발행위 규모가 용도 지역별로 쫙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주상, 자생, 만. 여기다 써. 주상, 자생, 만. 공, 관, 농, 산만. 그 다음에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얼마? 5천. 미만이지?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 정도에서만 해야지 난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 두 가지를 합쳐봐. 얘는 주거 지역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어떻게? 주거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만.
주거 지역에서 뭐해진 대로만, 저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대로만 됐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그럼 얘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단독 주택하고 일종 근린생활 시설만 지으라는 거예요. 대신 얼마 미만으로? 토지의 면적은 만 미만으로. 너 그거 뛰어넘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여기 농림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는 농어가 주택하고 일정 근린 생활 시설 같은 거 있죠? 그것만 지으면서 개발하는데 얼마 미만으로 하는 거야? 3만 미만. 왜? 그거 넘으면 난개발 되니까.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근데 이렇게 합쳐졌어.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농림 지역도 있어. 그러면 개발행위 규모 적용할 때 합쳐서 적용해야 돼? 따로따로 적용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지. 얘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 거지. 합쳤다고 둘 다 주거지역처럼 개발해야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적합하라는 거예요. 합쳤는데 면적이 3만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아, 난개발되잖아. 얘네들은 각자의 면적은 각각 적용하되 전체 면적은 3만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용도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면 그 개발 행위의 규모는 각각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합친 면적이 난개발이 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둘 중에 큰 면적을 초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래 놓고 얘네들은 이렇게 개발하면서, 야, 난개발이 안 되려면 너는 못 믿으니까 기반시설을 뭐하고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야 될 계획이 적정해야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야. 이해하셨어? 그랬을 때 나가는 거야.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이거야. 보세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일어난 곳이고 여기는 개발이 일어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높은 지역? 여기가 높은 지역이고 얘는 개발행위가 낮은 지역, 거의 일어나기가 힘든 곳이지. 그럼 여기는 아직 개발행위 일어나지 않았죠? 미리미리 뭐를 방지해야 되겠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뭐고? 성장 관리 방안이야. 이게 뭐라고요? 성장 관리 방안.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했어.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이 개발은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됐어요? 여기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면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곳에는 이 개발행위는 무엇에 부합해야 돼? 성장 관리 방안에 부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거야, 안 부여하는 거야? 부여하는 거지. 여기에 다 부합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얘 수립하려면 주민의 뭘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뭘 듣고, 의견 듣고, 뭐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뭐 해준다? 고시를 해준다. 됐어요?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를 대상으로?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미리미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난개발이 안 되려면 뭐 설치하라고?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개발 규모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해줘라. 이거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난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있어요, 없어요? 용도 규제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이 난개발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얘로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해. 그래서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건지 여기서 별도로 정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됐냐고요? 그런 중에서 얘가 수립된 유독 개발,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얘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성장관리 방안으로 완화해 준다고. 얼마 범위 안에서?
25% 범위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아, 여기 봐요. 이분 적지 말고 뭘 적을 게 뭐 있어. 이게 안 적어도 이 의미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아, 해야 돼. 너무 쉬운 거잖아. 됐어요?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라면 여기 봐. 저건 미리미리 난개발 방지라면 이제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 내줬어. 뭐에 부합되게? 여기에 부합되게 개발행위 허가 내줬어. 그러면 개발을 해요 안 해요?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개발하잖아. 그럼 이자는 난개발이 안 되려면 이자가 이거 해야 되잖아. 해야 돼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받은 거야. 그럼 원래는 얘 부합되게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 부족한데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해? 곤란해. 이렇게 곤란한데 여기에 부합되게 하라고 해서 여기에서 정해진 건폐율 용적률대로 개발하게 하면 그게 난개발되지. 그러니까 야, 원래는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난개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별도로 강화해서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얘는 더 규제를 강화하는 거지. 주민의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 지정됐다면 얘는 용도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한다는 거야? 강화해 주겠다는 거야. 그 중에서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게 뭐라고? 용적률. 당의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있잖아. 그 최대한도에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해서 난개발되는 거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런 데라는 거네.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이런 데는 개발행위 하는 자가 뭐를?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용지를 확보해야 될 뭐가 있어야 돼? 의무를 부과해라.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것은 곤란한 곳이 아니라 뭐한 곳이라고? 필요한 곳이지. 그럼 이런 곳이잖아. 그쵸? 행위 규제가 뭐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완화되는 곳이나 해제되는 지역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설령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는 곳이라도 상대적으로 20% 이상 개발행위가 뭐 되는 것, 집중되는 곳이면 의무를 부담해라.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의무 부여하는 거니까 주민의 뭐를 들어라? 의견 들어라. 맞아요? 그래서 심의 거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했다면 이를 뭐해라? 고시해라. 알아서 설치해? 뭘 알아서 설치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까지 수립 고시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날 얘는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는 됐어요? 설치하고 용지 확보해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원래 공법은 비용이 뭐라고? 현금.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그럼 이자가 어떤 게 더 많이 내야 되냐? 더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돈 더 많이 내야죠. 그게 기반시설 유발계수. 그럼 더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위락시설이 제일 높다. 맞아요?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이다.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 다음에 뭐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이다.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이런 거다. 맞아요? 아, 이런 형태로 쭉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았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개발행위는요 얘에 부합하냐 안 하냐만 따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축물의 구조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라고 해서 이자가 건축 허가를 의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건축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 건축물 신축 증축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라? 건축 허가 받아라. 받은 거를 시장군수가 알았어. 그럼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야, 돈 내. 이거를 뭐 하라고요? 부과해라. 너 이거 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이자는 건축법에 의해서 뭐를 받을?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여기서 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다 설명해 줬잖아. 허가 받았어요. 변경하려고 그래. 뭐 받아야 되는데? 허가. 근데 경미해. 경미한 건 토지잖아. 뭘 토지인데 신고야. 뭐 없이 하라고? 기간은 단축하는 거, 면적은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상식이에요, 이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갑니다.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거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경작을 위한 건 원래는 허가 없이 해야죠. 생활을 위한 거니까. 근데 경작을 위한 거라도 다른 사람의 농작업에 피해를 주는 건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데, 맞아요? 예.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피해 주는 게 아니죠? 얘는 뭐 없이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쳤다. 면적은 어떻게 따지라고? 각각. 아, 각각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거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다만 합친 면적이 개발행위 규모의 면적이 큰 걸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야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을 붙였다는 얘기는 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는 거죠. 조건부 허가를 내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뭐를 들어라? 의견을 들어라. 오케이. 근데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이행 보증금. 강제금 아니야.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국가 지자체 뭐 LH공사처럼 공적인 자들이더라. 믿어 안 믿어? 믿어. 예치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래요. 5번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면 얘는 무조건 되고 무엇에 부합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에. 됐죠? 그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예.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에 채취를 하는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한지의 여부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그 여부 따져서 허가 내주면 되는 거지.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도 똑같은 거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곳에는 성장관리방안에만 부합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어떤 허가라도 거기에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가를 내줄 것.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봐요. 여기 면적 미만 이어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정한 면적 이상이면 원래는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허가 내줘서는 안 되죠. 근데 부득이하다면 허가를 내줘야 돼. 부득이하다면.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득이한제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정말 그거 어쩔 수 없네요. 그럴 때 허가 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됐어요? 부득이한지의 여부를 얘한테 따질 필요 없어. 법에서 처음부터 너는 여기에 못 되게 해야 되니까, 부합되게 해야 되니까. 됐어요? 이런 곳이라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뭐를 내주면 된다?
여기에 부합 여부만 따져서 허가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1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이 물어본 거예요. 둘 다 주민의 의견 들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해 X예요. X. 이거는 어느 것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은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죠.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안 되지.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만? 신축하고 증축만 비용을 납부해야죠. 됐어요? 그리고 그가 신축하고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면 비용을 더 많이 내야지. 그게 뭐라고? 기반시설 유발계수다라는 거.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정된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는 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건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를 강화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 이해하셨어?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이렇게 배워서 끝났어. 끝난 거죠? 예, 끝난 거예요. 개발행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는 무조건 되고 얘한테 부합해야 돼. 그러나 얘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중에 하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공부하는 거죠. 얘는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 하나잖아. 어느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국계법. 그러면 다 지워. 싹 지우면 여기에다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렇죠? 아까 처음에 용어 정의 배운 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시설이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맞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유, 지금에 와서 이거 설명해 준다는 게 안타까워요. 대전광역시야. 대전광역시 도시군 중에 하나잖아.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여기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장님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좀 편리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어떤 기반시설? 이 외곽을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됐어요? 이거를 대전광역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도로, 그냥 도로만 놓으면 기반시설이고. 맞아요?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된 이 부지 있죠? 이 부지는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데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지어. 그렇죠? 예? 그러나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되면 거기는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 짓는 부지가 아니다. 뭐를 설치해줘야 되는? 도로 설치 부지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농림지역입니다. 이런 거 따지면 돼, 안 돼?
따지지 말라고. 거기는 뭐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얘 완전히 이제 개무시 당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용도 지역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거기 뭐 된다고? 도로 부지 된 거라고. 도로 부지.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는 얘의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딱 정해지면 여기는 뭐 된 거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됐어요? 그랬을 때, 야, 이거 설치했어? 설치해야 되겠어? 잘 설치해야 돼? 막 설치해야 돼요? 그래. 한꺼번에 와장창 하지 말고 어떻게 설치해? 단계별. 아, 끝이야, 끝. 단계별로 해. 단계별로 설치하는 거에 얘는 무조건 되고요. 됐어요? 누가 시장 문수 네가 해. 네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누가 하라고요?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라고? 시장 군수. 네가 해. 네가 여기에 부합되게 뭘 작성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설치계획, 사업시행계획서예요. 행정계획이에요? 얘 행정계획이에요? 아니야. 얘는 얘의 그걸 달성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는 반드시 누가 작성하는 거야? 시행자가. 됐어요? 작성했다면 시행자가 작성했어요? 그러면 뭘 받아? 인가를 받아. 인가. 시장군수니까 누구한테? 도지사. 대도시장이면 자기가. 근데 국장도 할 수 있죠? 국장이 지정한 자라면 누구에게? 국장에게 인가를 받아. 인가했다면 뭐를 해줘? 고시를 해줘. 그러면 실시계획이 뭐 되면?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때 너에게 뭘 줄게? 사업 잘하라고 수용권 부여할게. 이거예요. 무슨 건 부여한다고요? 수용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수용권 있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뭐를 해서? 수용해서 돈 주고 다 사서 설치해. 저거 맞아요? 그럼 다 끝났으면 뭐 받고? 준공 검사 받고. 뭐 해서? 공사 완료 공고해서 사업 끝내.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단순히 그냥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이해하셨어? 네. 여기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라고? 시행자가.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도로가 옆에 있는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라면 누가? 도지사가. 이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거면 누가? 국장이. 근데 이자들이 이거 설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자들 중에서 민간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민간시행자는 돈 있어야지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이거 어디나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 어디나 다 똑같은 거야. 항상 똑같은 논리.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데? 누가 내야 되는데? 그래, 시행자가 내는 거야. 누가 내는데? 시행자가 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예? 대전광역시장이 이런 도로를 설치해 줌에 따라 대전시 옆에 무슨 시 있어요? 유성시? 유성 아니에요? 예? 무슨 시 있다고요? 계룡시. 계룡시? 아, 이름도 하여튼. 계룡시. 계룡시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면서 대전시장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설치해 주니까 계룡시에서 이렇게만 설치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줌에 따라 계룡시장이 이익을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 그럼 대전시장은 계룡시장에게 원래는 자기가 돈 내가 내야 되는데 야 이거 설치하는데 니네들도 이익 많이 보니까 너 니네들도 돈 보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설치 비용의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그래서 대전광역시장하고 계룡시장하고 이렇게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계룡시장이 아유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협의가 돼야 안 돼? 그러면 누가 결정해 줘야 되겠어? 뭘 도지사야. 대전광역시장하고 계룡시장인데 시도에 관할 구역에 속했잖아. 누가? 행정자치부장. 이거 행정예산이잖아요. 누가 결정해 주라고? 아이고 됐어 하여튼. 아이고 괜찮아. 잘하는 거야. 뭐 시험 문제 시험 볼 때 얼마 안 됐는데 또 개무시하면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해.
아유, 그,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그래. 비용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런 비용을 설치할 때 이 설치한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는 거예요. 당연하잖아. 그쵸? 이런 공익시설 설치해주는 거, 기반시설 같은 거. 그쵸? 국가가 예산 지원해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행정청이면 2분의 1. 행정청이 아니면 3분의 1. 그래, 그건 어디나 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개발 사업에도 다 있어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이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인 자라면 무조건 되고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이 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후부터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문제 나온 건 이렇게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거 전에 이거 이해했다면 결정했어요? 2년이 지나도록 여기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딱 정해진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부지라고? 도로부지. 도로만 설치해야지. 도로만 설치해야지.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나는 여기에다가 농어가 주택 지어야지, 가설 건축물 같은 거 지어야지. 된다고 안 된다고? 규제를 받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되면 여기는 뭐만 설치해줘야지? 도시군계획시설만 설치를 해줘야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줘라, 내주지 마라. 내주지. 여기에서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해, 안 해? 안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1단계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고. 이번에는 10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더라도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놨대요. 조만간에 사업해요, 안 해요? 해요. 이럴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했을 때. 됐어요? 네. 여기잖아. 부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지목이 나오는 거야. 지목이 뭐인? 대인, 토지, 소유자가 억울한 거지. 다른 사람은 안 억울한 거예요. 이자는 원칙적인 시행자 누구야? 시장 군수. 원칙은 시장 군수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자 외에 다른 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해라. 그러면 이자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여부를 알려주고, 매수 결정을 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해라. 그랬을 때 매수한다면 매수 가격 있어요, 없어요? 매수 절차 있어요, 없어요? 어느 법 준용하라고? 그래요, 공치법.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공치법. 공치법이니까 뭐로 주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요, 이거. 근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야?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고? 지자체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해 또는 원하지 않아도 좋아요. 비업무용 토지인데 3천을 모아하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 이 채권은 공시법을 준용해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것. 근데 이번에는 매수한 대 안 한 대? 안 한 대.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연해요. 그럼 억울하죠? 근데 사인이니까 반드시 개발행위 뭐는 받아서? 허가는 받아서. 몇 층이야? 3층 이하에 단독주택. 여기서 말하는 건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종, 2종. 2종 중에 단한, 노단은 포함 제외. 그래요. 이게 문제 나온 거예요. 잘 나오는 거.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옳은 거. 1번은 20년 벌써 틀렸네. 그쵸? 예. 2번이 맞겠네. 예. 3번은 틀렸죠? 원칙은 뭐고? 현금, 예외, 지자체일 때 일정한 경우 채권. 이렇게 되죠? 매수 가격은 공치법. 그쵸? 예. 지방재정법이 나오려면 뭘? 채권.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러면 안 돼. 절대로 뭘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이렇게 돼야죠. 됐죠? 자, 14번 이거지. 이거 이제 시행하는 절차죠.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잖아. 있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죠. 여기에는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 포함되면 되는 거죠. 1번 어디가 틀렸어요? 효력 발생일 틀렸어요. 아니야. 결정고실로부터 2년 안에. 맞아요? 자, 얘는 단계별로 시행하는 거야. 뭐별로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공동시행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야 돼. 근데 그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같은 도니까 누가 지정해줘야 돼? 도지사가 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맞는 거예요. 공동시행이 없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인 자죠. 예, 얘는 동의 얻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누구만? 민간 시행자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말도 안 되지. 뭐가 있었을 때?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었을 때. 됐죠? 5번은 왜 틀렸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뭐 해야 돼? 수용해야 돼. 수용. 수용하는 거죠? 근데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 할 수가 없죠? 이거를 모든 토지에다 적용하면 안 되지. 토지 중에서 뭐라면? 국공유지라면. 뭐라면요? 국공유지라면. 모든 토지가 아니라 무슨 토지라면? 국공유지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답은 몇 번이고요? 2번. 15번은 토지거래 허가죠. 네, 토지거래 허가는 도시군관리계획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얘는 도시의 이용, 토지의 이용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래 규제, 투기적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시군구.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아, 그래,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하고? 국장. 시군구의 일부에 지정돼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하고? 시도지사. 규제하기 위한 거니까 주민의 의견 듣는 거 있고 없고? 없고.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 장관님이 지정 공고하면 며칠로부터? 5일로부터. 뭐에 관한? 토지 대신 뭐를 초과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 예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라. 그래서 허가 받으면 계약을 체결한다. 됐어요? 네. 계약이잖아. 법률 규정은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알면 되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처리 기간 안에,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내에 허가인지 또는 불허가인지를 알려줘야죠. 근데 요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이 신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 그 다음에 또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의가 없어요?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하면 되고,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1개월 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모두 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2번은 불허가 처분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 1개월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근데 2번, 3번에는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그럼 이의 신청해야지. 매수 청구하면 안 되지?
매수 청구는 누구에게만 불어가 처분을 받은 자인데 이는 없고 팔은 팔기는 해야 되겠고 그럴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요? 네, 그래요. 4번은 자 이렇게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다 개정돼갖고 다 몇 년 됐다고? 2년. 사업용은? 사업용은? 기타는? 기타는 뭐가 있어요? 현상보전용 임대사업용. 얘는 몇 년? 5년. 그래 이거 개정된 거 이거 좀 알면 되고. 됐어요? 근데 이자가 이 이용 의무 기간에도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이용해 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몇 월? 3월. 근데 이 기간에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지. 토지니까 1년에 한 번. 얘는 토지 취득가에게 몇 프로? 10%. 뭐 또 10%? 20%예요 이분은. 10%예요. 방치 10. 임대 7. 변경 왜? 됐죠? 예. 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예. 네. 이번에는 허가 신청했어요, 이렇게. 뭐를 신청했다고요? 허가 신청했는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야. 무슨 용 토지예요? 공익사업용 토지면 시장 분수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럼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선매업이 완료해야죠.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받으면 빨리 선매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15일 안에 개시해라. 이때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이다. 토지 소유자는 선매업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불성립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이게 선매제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매입가격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래, 이게 국회법. 진짜 15문제 풀면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에 국회법 뒤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그냥 막 푸는 거예요. 이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할 때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런 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법 가야죠? 개발법도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에 불과해. 이거 아는 거에 불과해. 다른 거 공부. 아까 우리 지구 다니는 게 꼭 배웠잖아. 예외, 예외. 맞아요? 지금 여기 도시공개 시설사업 배웠죠? 기반시설. 이것도 예외, 예외. 맞아요? 용도 지구도 예외, 예외. 용도구역도 예외, 예외.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도 예외, 예외. 어떻게 예외가 되는 거냐? 이것만 딱 알면 개발법, 정비법은 끝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요.